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이번 단속에는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근거에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 16,044명보다 12.5% 증가하였고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 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을 대응하여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 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